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덮밥 좋아하세요? 덮밥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면 덮밥 또 전문가예요? 아니에요. 덮밥을 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일반인이 일반인. 일반인? 네. 오늘 덮밥 특집인가요? 덮밥 특집인데 네. 최저가 네. 그리고 최고가 덮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네. 덮밥이 뭐 비싸봐야 뭐 얼마 비싸다고. 근데 얼굴 상태 왜 이러죠? 어제 술을 많이 처먹어서 뒤질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그거부터 깔고 들어갈게요 여러분. 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네. 그 무엇도 사실 맛있게 먹기 힘든 상태예요. 오늘 걸린 덮밥집 잘못 걸린 것 같아요. 일단 그렇고 만약 오늘 저를 감동시킨다 네. 이거 정말 맛있는 덮밥이라는 거예요. 너무 싸네요. 아 그래요? 와 말도 안 된다. 아니 연남동에서 이 가격이 말이 되냐 이 말이 안 돼요. 여기라고요? 제육볶음 하나, 짜장밥 하나. 후라이는 안 넣으시고요. 후라이 하나씩 넣어주세요. 네. 제육볶음 하나, 짜장밥 하나. 후라이 추가해서 3,000원, 3,000원. 와 너무 싸네요, 형님.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나? 교회에서 나눠 먹어요. 아 그래요? 아, 교회에서? 크리스천이시잖아요. 교회 안 가는 크리스천. 왜 3천 식당 왜 3천 식당이에요? 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삶은 천국이다. 삶의 천국.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3천. 삶은 천국이다. 아 교회에서 그런 의미로 하는 거구나. 아, 역시 교회. 오늘 식사는 그럼 기도하고 드셔야 된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걸 기억이 받으시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까먹었어요? 중간에? 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강제로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에 패해. 아 모태 네. 이거는 짜장볶밥 맞고요? 네. 맛있을 것 같은데? 양이 너무 많은데? 어우 제육볶밥 와 이게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아요 사실 제육볶밥 먹을게요. 다행이다 고기 하자 하나도 없고 그냥 진짜 맛있는 제육볶밥이에요.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아는 맛이다? 네 그냥 진짜 엄마가 해준 제육볶밥 같아요. 아 짜장밥? 특이사항인데 제가 짜장밥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전 급식 때 짜장밥 나오면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따졌어요. 왜요? 짜장밥 싫은데 왜 짜장밥 나오냐고. 우리가 아는 그 짜장밥 있죠? 급식에서 나온 그 짜장밥 맛이 그대로 나요. 아, 맛있다는데? 와, 술게임, 술게임인데? 특이한 게 11시부터 3시까지밖에 영업 안 해. 아, 그래? 짧게, 점심은. 국내 분들 진짜 짧게 진짜 저거 해주신 거네. 연남동 사시면 꼭 와보세요, 진짜. 야, 너무 잘 먹습니다. 네, 그냥 할까요? 아, 이것도 있네. 식사 쿠폰을 구매하면 주유센터를 통해. 아 해야지 그러면 예, 예, 예. 저희 두 개랑요 10개 같이 해주세요 10개 10개? 네. 어 또 약간 그럼 이럴 때 하는 거야 손일에 야 아니 와 너무 좋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쿠폰을 하나 사면 그만큼 더 한대요 이런 일에는 써야죠 네, 이런 거 하려고 사실 돈 버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놀랍게 둘이 배불리 먹고 10장을 샀는데도 38,500원이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갈 집 네. 회고가 덮밥집 네. 무려 한 그릇 가격이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장어를 별로 안 먹어요. 장어를 왜 먹냐면 오메 씨 좋네. 눈부터 빼주셨어요. 네 지금까지는 100점이에요. 최고의 최고 점수 드리겠습니다. 대우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. 해먹 좋았고요. 인물장어 야 56,000원? 하나 먹자 56,000원이요? 하나 먹어라 이거 해야 되는데 카이센동? 특 카이센동? 와 56,000원짜리랑 49,000원짜리 비싸다 비싸 한번 먹어보자
이거랑요? 네. 이거요. 이거랑요? 네. 야 근데 한 마리 반인데 한 마리 반을 시킬 필요가 있나? 한 마리고 한 마리 반인데? 그냥 56,000원이라고 하면 되잖아 이걸. 네. 사실 이거랑 이거랑 네. 차이가 네. 한 마리 더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이 새끼가 맨날 거짓말을 쳐요. 네? 방송에서 맨날 거짓말을 쳐요. 왜요? 그때도 최고가 김밥이라 그러더니 그때 그 뭐야? 그 이름 뭐야? 후토마키. 후토마키? 김밥도 아닌데 괜히 의구심이 좀 드는 때가 있어 갖고 이 컨텐츠에 대해서. 왜 이거 덮밥 맞잖아요. 근데 최고가 덮밥이라고 따지긴 이건 양이 많아서 최고가인 거잖아. 툭. 그러니까 10인분짜리 짜장면 한 다음에 그거 아 이게 그 정도로 많은 거 아니에요? 툭 곱빼기. 그러니까 곱빼기라서 지금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. 원래는 38,000원인데 기본이. 그렇다 해요. 아 콘텐츠 불만이 많아. 아니 불만이 아니고 무슨 나는 개수... 나는 시청자 입장에서. 네가 왜 봐? 네가 왜 시청자야? 개 X야. 네가 시청자야? 시청자 입장에서 억지스럽잖아. 뭐 억지야? 아니 한 마리짜리가 있는데 반 마리를 추가한 다음에 56,000원에 38,000원이라는 거랑 56,000원이라는 거랑 사람 안 들어올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억울하라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왜 여태까지 억울 안 쳤어? 했지? 그래 우리 유튜버잖아. 야 어그로 까야 돼? 어그로 까버려야 돼 그냥? 최고가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호치마부시를 했다는 점 오늘도 역시다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것도 너 사과해. 김밥 특집대 후토마키 김밥인데 후토마키 매겨놓고 일본 요리 후토마키였던 점 사과드리고요. 그 썸네일과 내용을 좀 상의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양해를 왜 부탁해? 이건 사람들 속이는 건데 항상 다를 거라는 점 앞으로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좋아. 아니 그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. 일단 히치마부 씨로 다시 돌아와서 장어 덮밥 좋아하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장어를 별로 안 먹어요. 장어를 왜 먹냐면 너무 세요. 네? 너무 커요. 커? 더 커지면 안 돼가지고 장어를 잘 안 먹어요. 아 불쌍해요. 아니 가끔 여자분들이 불쌍해요. 해봤어요? 네? 오메 일단 비주얼이 압도적이에요. 이 정도 비주얼은 진짜 저렇게 잘라놓은 게 대박이네요. 확실히 어그로는 끌려요. 예쁘죠? 네. 이제부터 중요한 건 맛. 맛.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주세요. 네. 일단 4분의 1을 걸어서 세배와 장어예요. 장어덮밥. 장어덮밥? 딴 집에 비해서 조금 특별함은 있네요. 어때요? 직화향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고 저는 특별한 건 없어요. 그냥 장어덮밥이. 와사비랑 김이랑 얹어서 먹어. 뭐 와사비가 뭔데? 이거는 뭐야? 장어 위에다가 여기 이 야꾸미, 야꾸미라 그러더라고요. 요거 세 개를 얹어서 먹으래요. 오케이. 그냥 먹는 거랑 훨씬 맛있네. 깻잎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, 장어. 오, 갑자기 입맛이 확 돋는데요? 오,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한번 비벼 먹어볼까요? 좀 남겨야 돼. 나도 근데 하나씩 먹어봐야 돼.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되잖아. 아, 남겨줘, 하여튼 한 입씩만. 어, 남길 거야. 다 먹어. 맛 표현을 너가 디테일하게 안 해줘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아. 너 보고 찾아서? 아, 뭔 개소리야, 자꾸. 그럼 여기서 너가 맛 표현을 한번 해봐. 구성으로 나레이션 말고 이 새끼가 블로그 보고 찾아서 거기서 맛 표현한 걸 따라서 나레이션 하거든요? 아니 저거 무슨 블로그 보고 맛 표현을 한대. 너 지금 맛 표현 너가 정확히 해봐. 장어를 잘 모르시니까 맛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. 장어 맛이에요 이러니까 나레이션을 또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레이션을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잖아요. 나레이션을 과연 인터넷에서 보고 찾아서 했느냐 아니면 진짜 정결히 실제로 맛 표현을 잘하는가 즉석으로 한번 가봅시다. 렛츠고. 자, 맛 표현 극찬받는 정적으로 나레이션 맛 표현 즉석으로 들어갑니다. 빨리 얘기해보세요. 아, 좀 시간 있어야지 뭐 자꾸 빨리 얘기하래. 아니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멘트 생각하고 있는 거다. 그냥 장어 맛이? 일단 양념 맛이 세지 않고 그냥 그 장어의 그 풍미만 가득하지 특별히 막 자극적이고 막 그런 맛은 아니야. 그냥 평범한 장어 맛이다 라는 얘기네. 나레이션 그 이거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. 그냥 장어 덮밥이기 때문에 이게 좀 특별하거든. 마피를 잘하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먹고 이걸로 장어 꼬리
음까지 똑같아요 저랑. 응 했거든요. 깻잎 향이랑 잘 어울린다는 얘기 했어요 제가. 깻잎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. 아 빨리 멋있게 해봐. 장어랑 야 나레이션 왕. 나레이션으로 알려드릴게요. 장어 소스의 맛이 많이 나지 않아서 생각보다 엄청 평범한 장어 맛이었는데 이게 위에 깻잎을 얹어서 먹으니까 완전히 다른 맛이 났어요. 깻잎에 상큼하고 톡 쏘는 맛이 장어의 맛과 굉장히 잘 어울려서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장어의 포인트가 되는 느낌?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맛이었습니다. 근데 정재를 부르고 찾는 건 진짜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여러분. 네.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이거 좀 덜어내고 이거 해서 오차지 좀 한번 먹고. 오케이. 가보세요. 아 이거 차예요? 네. 식힌 장어? 아까보다 맨살이 드러났죠? 좀 징그러운데. 엄청 담백하고 고소한데? 오 맛있다. 진짜 별미다. 그 느끼한 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아 나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즉석 나레이션 한번 갈게요. 차에 말아서 먹으니까 장어의 풍미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차가 아니라 고기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처럼 장어의 기름맛과 장어의 향이 진하게 나서 그냥 먹을 때보다 오차즈케로 먹을 때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와 이건 일단 참치뱃살이고 무늬고 연어고 흰 생선 살인데 네, 뭔가 익혔는데 비주얼이 약간 주방장에서 셰프님이 씹다 뱉은 그런 비주얼. 맛있다 진짜? 엄청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막 깨끗한 거 뭐라 그래? 신선하다? 신선해. 배가 엄청 신선한 느낌이 나네요. 배의 핵심은 무늬거든요. 네. 무늬가 고소한 거 맛있는 거 냠. 맛있어요. 짠맛 하나도 안 나고. 진짜 맛있는데요? 밥이 초밥에 있는 밥처럼 간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커다란 초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또 위에 있는 해산물들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느껴졌는데 전부 신선하고 전부 맛있었습니다. 총 정리를 해보자면 여태까지 최고가치고 막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항상. 근데 오늘은 일단 먹는 재미가 있어요. 그리고 맛도 있어요. 이게 돈이 아깝지 않은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. 합격. 기동 씨가 괜찮다는 집의 기준은 네. 여자 잡고 쉴 때 데려오냐 안 오냐. 정답. 진짜 정답이에요. 그래서 사실 여기는 조만간 조만간 제가 또 방문할 예정이에요. 모 여성분과 응원의 여성분과 함께 혹시 오시면은 먹는 법 소개해 주시나요? 아 제가 해주죠 또. 여기 존나 단골인 것처럼.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찾으러 한번 떠나봅시다. 안녕.